목욕탕이에요? 예, 할머니 손주가 몇 살인데요? 24살요? 아, 남자예요. 어, 꼬마야. 네, 수고하세요. 이모나 고모, 할머니? 아, 아니에요, 네. 아니요, 아니요, 장난전 아니에요, 끊지 마세요. 찾았습니다. 두 자릿수가 다른 전화번호 100개 중에 가정집이 24개, 그 중에 20대 여자가 사는 집이 5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슬슬 시내로 나가볼까? 제가요? 야, 핸들, 핸들! 가. 예. 야, 너는 차에 있으라니까. 제가 찾았지 않습니까? 누굴 찾는 건지 얼굴 정도는 보고 싶습니다. 누굴 찾으시는 건데요? 드리겠습니다. 아, 참 나이도 얼마 안 드신 양반이. 아니 요즘은 젊은 사람도 치매에 많이 걸린다면서요. 아니 그러게, 어? 어디 좋은 병원이라도 소개시켜줄 걸 그랬나봐. 사진으로 봤을 땐 죽은 약혼이랑 비슷해 보이긴 하던데. 그 사진이 찍힌 각도와 빛에 따라서 이 전혀 다른 사람이 비슷한 얼굴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 그럼 그 어디 그것뿐이야? 어? 아니 20년 동안 한 사람을 잊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돈 꿔주고 못 받았대 모를까? 못 잊을 수도 있지. 그런 게 어딨어요. 버스랑 여자는 지나가면 5분에 한 번씩 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지 마. 응? 너도 그러지 마. 뭘? 이 사건 말이야. 이거 절대 반대야. 저도 반대입니다. 시신이 벌써 화장됐다잖아요. 그럼. 과학적인 증거가 너무 부족해요. 사진이 찍힌 카페에 증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 아니 또 왜 이래.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만 수십 명인데 증거가 남아있을 리 있겠습니까? 그만 찾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지. 아이 됐어 됐어 됐고 됐고. 괜히 남의 사랑 노름에 놀아나지 말고 오대양 하자고 오대양. 이거야말로 진정한 미주사건이지. 저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그 호수에서 발견됐던 시신은 신원 미상의 변사체란 얘긴데 그렇다면 이것도 미제 사건이야. 아 참.
조금 말 안 통하네. 박영 프로는 반대죠? 아이 그럼 당연히 반대지. 그럼 요즘 애들한테 순애보는 안 어울리지. 그 이지안이란 형사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왜 그 선배한테 관심을 가지는데? 선배야? 예전에 현기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배야. 그 여자 장례식장에 왜 간 건데요? 너 지금 나 취조해? 이 사건 때문에 묻는 겁니다. 신다의 집에 왜 간 거죠? 아니 뭐 그 수사 때문에 갔겠죠. 안 그래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장물을 찾고 있다고 했어. 장물이요? 정확히 어떤 건지도 물어봤나요? 파란색 다이아를 찾고 있었어. 장물이 사라졌어요. 다이아 먹거리입니다. 거기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재한 형사 계속 그 장물을 혼자 쫓고 있었어. 이 사건 한세계와 관련이 있어. 왜 그거 자꾸 불안하게 그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셔? 혹시 그때가 대도 사건 진범 한세규가 잡힌 다음입니까? 맞아. 아, 설마 이 사건 하지 않을 거지? 그치? 좀 지우겠습니다. 해보죠. 다수결로 할까요? 난 찬성합니다. 아, 나 반대! 저도 반대입니다. 난 찬성. 어 됐어 이래 끝! 끝! 저도 찬성해도 됩니까? 이거 진짜 뭔데 찬성을 해야지. 2.5잖아. 2.5 대 2네. 난 유가족 만날 테니까 정원기 지금부터 증거 수집하고 선배는 생전에 신다의 계좌 신용카드 추적하고 넌 나 좀 보자. 너 화기경 너 이 새끼 너도 난 좀 봐야 되겠어. 이거 이 새끼야. 어디서 죄송합니다. 무슨 얘긴데요? 난 비밀 있는 사람하고 같이를 안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해봐. 아, 또 시작이네. 너 이재한 선배 어떻게 알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는 사람 이름이랑 똑같다고. 유가족들 만나러 가보신다면서요? 난 사건 담당 형사 만나면 되는 거죠? 먼저 출발합니다. 이따 봐요. 밥 챙겨 먹고. 나한테 정확히 그렇게 물어봤어. 진양서 강력계에 있던 이재한 형사에 대해서 아냐고.